이권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이권희 부장님은 다시 로봇이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로봇주들이 지난주부터 또다시 들썩거리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로봇주들 계속 투자 이어가도 좋을지, 어떤 모멘텀들이 또 상존하고 있는지 이권희 부장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8월 초쯤에도 로봇을 얘기했는데 또 한 4주 만에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다시 또 로봇 얘기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로봇주들 중에 보면 뭐 SBB테크는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한 2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물론 거의 다 이제 뭐 보합권, 강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이렇게 매수세가 쏠렸다라는 부분에는 결국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그쵸.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의 지분 투자를 올 초에 하기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이제 한번 시세를 내고 또 한참 쉬었다가 지금 또 이제 한 8월 달에 한번 시세를 또 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이후에 뭔가가 이제 협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역시 스타트는 레인보우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인보우가 좀 약하죠. 물론 이제 시총이 뭐 3조가 넘었다부터 시작해서 고평가 논란이 항상 뭐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근데 로봇주들이 가는 이유는 결국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월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고 9월 말에 있죠. 그리고 또 10월에 이제 하나 로보틱스가 또 출범을 합니다. 이제 하나에서도 식음료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이제 로봇을 주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언지를 좀 내비쳤고요. 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여러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고 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로봇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선진국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인건비는 비싸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더욱더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산업이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많고요. 또 산업용으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것들, 여러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게 단순히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 뭐 미래엔 될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뭐 산업용, 군사용, 서비스용 로봇 계속 이제 시장은 커질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하게 움직일 수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수 있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건 맞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 한 번에 이제 거품이 또 꺼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그 중간중간에 지금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그 회사들을 결국에는 써먹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돈도 투자하고 그 물건도 팔아주는 아주 이제 우호적인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미리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주들도 이제 연말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여전히 이제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더 둔해질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우상향하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이야기 잊을만하고 또 쉬어가는가 싶으면 다시 한 번씩 또 부각이 되고 수급이 쏠리고 주가가 한 번씩 튀어 오릅니다. 자, 다시 로봇 살펴봐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주신 이건희 부장님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부장님? 뭐 종목이 워낙 이제 많죠. 이제 많은데 좀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작은 종목의 유혹에 빠져서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바닥에 있으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헷갈릴 때는 대장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대장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금 3조 규모가 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대주주죠.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주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 관련돼서 뭐 두산 로보틱스가 1위인데 돈도 많이 못 벌고
레인보우는 뭐 돈을 벌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산업이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예, 모든 산업이 다 초창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협동 로봇 사업에서 이제 성장성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삼성 그룹사들과 이제 협업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또 일으키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SBB테크인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보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입는 로봇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반복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착용하는 로봇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로봇의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한 세 개가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메인은 SBB테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BB테크는 감속기를 국산화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감속기 관련돼서 원래는 이제 산업용 베어링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감속기 매출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37.4%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추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베어링과 감속기가 약간 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요즘에는 감속기가 이 모터와 결합해서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소모품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감속기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로봇이든지 간에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보면 감속기가 뭐냐? 이게 말은 많은데 속도를 줄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모터의 원형, 그 돌리는 힘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죠, 모터는 계속. 그렇죠. 그 돌아가는 거를 힘으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전 운동을 힘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 가장 핵심 부품인데 그 부품 관련돼서 SBB테크가 오늘은 좀 좋았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레인보우는 워낙 고점에 있으니까 그런데 SBB는 이제 막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그렇네요. 얘기하면. 예, 예전에 한번 15,000원에서 95,000원까지 갔다가 도로 다 빠졌죠. 35,000원까지 그렇죠. 빠졌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몇 번 뭐 찍고 한 두세 번 찍고 풀리고 했지만 이 거래량이 유지한다는 거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추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두 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BB테크. 결국에는 이 두 회사는 뒤에 삼성이 있습니다.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또 삼성이 있다라는 든든한 배후가 있으니까 또 관련해서 종목이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겠죠. 시청자분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다시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로봇주? 네, 앞서 부장님께서 감속기를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저도 감속기 기업인 SBG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일 급등하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하는 회사로 이제 로봇 테마가 이제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로봇 테마를 볼 때 이제 SBG를 같이 보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제 오늘 오전에 봤을 때도 이제 다른 로봇 테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해서 다시 좀 부각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춤했던 가격에서 다시 전고점 터치하고 지금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로봇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속기이고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 로봇이 주도주일 때 또 신고가로 자리를 잡았었고 거기서 좀 빠지면서 다시 오늘 거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드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 이제 오늘 종가 이후로 지지되는지 보면서 이제 8월과 비슷하게 9월도 조금 테마 속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장세로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종가 이후로 지지되는지 보시고 로봇 테마 꾸준히 같이
SPG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까지 유대린 대표의 로봇 관련 종목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로봇주들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신고가 행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